안녕하세요. 도정동은 원도심 지역으로 오래된 빌라와 저층 아파트가 많고 공장지대도 공존하고 있어 생활환경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개발 사업은 4인 간의 투자 사업으로 제가 앞장서 살 수 있는 일은 없으나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협의점을 모색하고 효성문화공원과 수영장은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집행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효성지구 재생 활성화 사업은 추진에 필요한 용역 시설 등의 예산 편성이 우선되도록 재정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편의시설 및 각종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해난 사업의 원활한 추진 재고는 물론 2008년도 의회 청사 건립 계획이 수립 이후 15년 만에 공사비가 2023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만큼 조속히 착공하여 임기 내에 공사 준공 및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계양구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